유튜브나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기 위한 조명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링 타입의 LED 조명이고, 네, 요거 이제 받침대, 그리고 요거 이제 스마트폰을 끼울 수 있는, 뭐라 그런지 이름을, 뭐라 그러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스마트폰을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네, 이거는 모노포드예요. 삼각대로 치면은 다리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조인트죠. 조인트. 요거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투스 리모컨입니다. iOS,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다 적용을 할수 있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링 타입의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명은 줄이 꽤 길어요. 줄이 꽤 길고, USB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네, 리모컨이에요. 조명 리모컨이고, 요거 이제 전원 버튼.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하얀색에서 약간 주황색, 주황색 그 색깔로 바꿔주는 그런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밝기 조절. 플러스를 누르면 밝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좀 어두워지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이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광고로 봤는데,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하니까 거의 반값이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얼굴이 나오게 유튜브 촬영을 하진 않지만, 요거 이제 얼굴로 이렇게 딱 들이대면 얼굴 조명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얼굴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가진 직업의 특성상 제품들을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총해서 이 리모컨까지 다 해서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되게 저렴한 편이고, 국내에서 사는 제품들도 어쨌든 다 중국이나 아니면 그런 제조국에서 다 만들어서 수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를 해서 금액을 플러스해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품질상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받침대예요. 받침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금속이에요. 꽤 묵직하고, 그래서 저 조명을 이 아랫부분을 아주 단단하게, 네, 고정이 될것 같아요.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제품 조명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 한번 조립을 했었거든요. 조립을 했다가 아, 이거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해서 다시 해체를 하고 조립을 해봅니다. 여기는, 네, 여기 이렇게 나사,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넓게 하면 이때 또 묵직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모노포드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절이 돼요. 길이 조절도 되고, 또 하나 장점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부분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아, 이름을 모르겠네. 네, 이렇게 방향 왔다 갔다 이렇게 숙이기도 하고 정면을 찍기도 하고 요거를 조립을 합니다. 조립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이한 1분, 2분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조명을 이렇게 결속을 해줄 거예요. 결속해 줄 땐, 네. 이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먼저 조명을 먼저 결속하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네, 그러면 조명이 됐어요, 벌써. 고정이 됐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이대로 조명을 써도 돼요. 이대로 조명을 써도 되고, 아니면 옆에다 이제 카메라를 놓고 찍거나, 아니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하고 이렇게 꽉 조여주면 움직이지 않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되어서 이 아래에 있는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명을 켜면 보통 다른 조명 박스나 아니면은 조명 세트들을 쓰는 경우에는 빛을 위에서 바로 쏴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빛을 위에서 바로 쏴주기 때문에 뭐 그늘 지는 일도 많지 않고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세워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바로 얼굴 정면을 조명으로 해줄 수 있게 여기다 핸드폰을 딱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은 아주 조명을 받아서 얼굴이 좀 화사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그러면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원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 이 집에서 쓰는 구형 보조 배터리인데 이렇게 켜고 전원을 한번 네 전원을 클릭해도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온오프를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온오프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 버튼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네, 전원. 그 다음에 이게 어둡게. 그 다음에 하나, 둘, 넷, 다섯. 한 여섯, 일곱 단계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게 이제 체인지 버튼이 있죠. 색깔을 바꾸면, 네, 이렇게 주황색으로.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많이 봤던 메이크업 박스 색이랑 아주 비슷해요. 총세 가지 색이에요. 요거는 이제 흰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약간 분홍빛 비슷하게 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하얀색. 이게 주황색. 요거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 이대로 조명을 90도로 꺾어서 이대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제 제품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색보다는 좀 하얀색 이 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 한번 볼게요. 이게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찍는 거니까 이게 조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조명을 끄겠습니다. 조명을 껐을 때. 아무래도 제품 촬영할 때는 사진은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내 제품이 보다 더 명확하게 촬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보관할 때도 그냥 이렇게 세워서 좁은 틈에다가 놓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좀 실용적인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주문을 했을 땐 제가 한 넉넉 잡아서 3주 정도를 배송기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2주가 안 돼서 왔어요. 국내에서 사려면은 요게 한 4만원, 5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보다 내구도도 있어 보이고 부품별로 마감이 괜찮습니다. 꽤 짱짱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좋아서 앞으로는 요거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